뱀에 안 물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기운이 안 좋아. 네, 김건희 땅 문제가 나오니까 네, 윤석열 지지자들이 선산인데 왜 선산 가지고 지랄병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무도 김건희 선산에 대해서 보도를 않고 네,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찾았다. 그 여기가 선산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온 거는 김건희 선산과 김건희 땅은 전혀 다르다. 이 창고 땅, 이 주변 뒤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 선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 위에가 선산인데 선산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갔다가 왜 그러냐라는 얘기는 거짓이다. 이거 명함은 누구 거지? 김주시 명함이요? 내 이름! 토끼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토끼굴을 지나야만 김건희네 땅은 갈 수 있는데 고속도로가 안 생기면. 여기 보면 선산은 김건희네 친척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네. 김용섭, 김창섭, 김순희 세 사람 지분으로 1970년 6월 30일 날 샀어. 이 산을 네.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낙골묘를 만들었는데 이 돈을 누가 들여 샀는지 모르지만 최은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산은 네. 최은순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김건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땅은 별개 있다. 이걸 그렇죠. 언론들이 보도를 아무도 안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 그러니까 마치 선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선산하고 전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전혀 관련 없다는 네. 걸 알리려고 가는. 다른 건데. 땅이 관련이 있는 거지. 언론사가 보도를 해서 우리가 갈 필요 없는데. 뱀에 안 물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기운이 안 좋아. 저기 쪽 이 언덕 그 부근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네,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여기 어디에 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쪽에 있겠다. 끝이 보입니다.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겠다. 여기가 내가 딱 봐도 묘지야. 여기 있네. 여기 찾았어요. 잘 해놨네. 그 여기가 선산이라는 거죠? 찾았다. 네, 여기에요. 네, 잘 해놨어요. 오늘 여기 온 거는 김건희 선산과 김건희 땅은 전혀 다르다. 아,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보시는 언론사들은 여기가 주스 떼 보세요. 양 강상면 병산이 산 147-1번 등부도물을 떼면 아무데나 뗄 수 있잖아요. 여기로 네. 주소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맞아 여기요. 네, 맞겠죠. 여기 있잖아. 여기야 이름들. 가족 중에 동산건설 대표이사가 여기 그게 있어요. 동산건설을 네. 김건희 아버지가 해서 동산건설 네. 대표했다고 네. 경력에 써있잖아. 여기 써있어요. 동산건설. 네, 동산건설 지금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네. 양평군 무슨 산림과장을 하다가 네. 그래서 퇴직하고 부동산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이때만 해도 네. 부동산이 어두웠잖아. 여기는 땅 한 평에 뭐 100원 가구를 네. 아, 그래서 임자 없는 땅을 자기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네. 아, 그때는 이거 거저줘도 안 가지는 그런 땅이 있었어요. 200m 이상 내려가면 네. 이제 김건희네 땅이 있는 곳이고 네. 가지 뭐 더 볼 거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찾는다. 여기.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가면은 어느 신 귀신이라도 나와서 좀 주고 예, 예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권이형. 아니 권이신 신령님이라도 좀 나오시지. 아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총공이 걸어 올라오면 진짜 하얀 내가 이게 신이 표시기 없어 달라고 야 이거 완전 미끄럼.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여기 헬기도 안 떠요. 너무 속이 돼서 여기 지금 김건희 땅은 요건 요 근방으로 있고 여기 뒤로 그리고 여기서 한 2, 300m 걸어가서 선산은 있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예
선산 궁금하면 구글 검색해 보세요. 주소 있으니까 산 147-1 병산리 강상면 병산리 산 147-1번. 그러니까 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네, 저기 평탄 전날. 네. 실명. 이거 명함은 누구 거지? 서울시 교통회관 명함이 떨어져 있었길래 명함 하나 떨어져 있는데 추진 한번 잘해주실 것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또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김춘식이에요? 야 칠면조가 칠면조 염소도 있고 칠면조도 있네요. 닭도 있고. 아니 칠면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여기 동물농장이네. 김춘식 명함이요? 아, 초신님 올 줄 알고, 못 만나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이게 김충식. 김충식. 예. 교통회관 무슨. 거기서 무슨 사무실 있다 보는데. 언제, 현재 요즘 명함인가? 모르겠어. 여기다 김충식이 문패같이 놔둬갔나 봐. 아. 김충식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 그리고 여기다 명함. 만약에 제일. 근데 이게 땅이 뭘로 돼 있어? 그래도 저기 축구장 두 개 크기 땅 있잖아. 네 맞아요. 그걸로 여기에요. 아, 뭐 저기 무슨 ISENG인가 거기가 JTBC가 최초로 보도한 땅이잖아요. 네, 이게. 여기 땅이. 그러니까 아까 초신님이 얘기한 선산은 저쪽이잖아요. 선산은 지금 저 산 중턱이잖아. 선산이랑 개발호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개발호재는 바로 여기 이 땅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땅 그런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기 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저기 산 저기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바로 도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발 그런 대안이야. 네, 다 있어요. 다 찍고 아 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고 저쪽 옆으로 JCT가 생기게 되면 아까 밑에 땅이나 그런 땅에 대한 개발 이득이 충분히 생기고요. 그들이 말하는 이직들이 말하는 선산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 아까 이쪽에 보이시면은 여기에 그 창고가 있잖아요. 이 창고 땅 이 주변 뒤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 선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필지가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시는 저기가 김춘식이랑 그 김건희의 땅으로 돼 있는 땅이고요. 저 위에가 선산인데 선산하고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산 갔다가 왜 그러냐라는 얘기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선산은 게다가 그 선산에 세 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잖아요. 특히 묘지가 있는 선산은 개발 호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최은순이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라도 그 땅을 매입을 했겠죠. 경매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산과 개발 이익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선산 갔다 왜 그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는 걸 서울의 소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되는 땅들은 다 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언론들이 알린 것처럼 이곳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과 그 다음에 선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렸고 만평이 아까 동네 주민이 만평 정도가 김건희 땅이라고 해요. 그럼 만평이 평당 100만원이면 100억이에요 만약에 5배가 오른다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금 평당 땅값은 300만원 그리고 양평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75평짜리가 6억 정도 한대요.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가 6억 정도 한답니다. 평당 1000만원 근데 강남에서 45분 걸려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근데 고속도로를 뚫으면 25분 걸린답니다. 그럼 봐봐요. 25분 빨리 오면 10분이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점에서. 그럼 35분 정도 그래도 10분 정도 단축이 돼요. 근데 25분 걸리는 도로를 여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는 원래 아닌 6번 국도와 1순환 도로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거고 오로지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양평과 강남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생겼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이곳에 갑자기 여러 도시를 다 종합하는 고속도로가 양평과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야지. 네. 예, 내려와서 가기 쉽고. 네, 오늘 저희가 현장 탐사 취재를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땅 문제가 나오니까 윤석열 지휘자들이 선산인데 왜 선산 가지고 지랄병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무도 김건희 선산에 대해서 보도를 않고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다녀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 그래가지고 제보를 해서, 예, 저희가 토지대장도 뛰었더니, 김건희 땅은 이 근방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한 2, 300m 올라간 산 중턱에, 예, 소요 산 147-1번, 병산이 산 147-1번지에, 예, 1970년대 김보, 운섭, 김, 뭐 창섭, 김순이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 샀는데 그 김건희 선사는 예, 김건희 일가의 명의를 뒤지 않았다. 별개의 땅이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누가 뭐 김건희 선사 눌러놓으면 예, 저희가 보도한 내용 좀 가지고 반박을 해주시고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부랴부랴 왔는데 내 뒤에 넘어져갖고 어때? 괜찮아? 옷?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예, 그 경사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우리 김 기자도 넘어지고 우리 김 기자도 수고했고 정병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 해장국 먹고 예, 5시에 병대태 회장과 또 나머지 내용 가지고 방송 오늘 응징부활 180번째 응징부활 방송이 예, 5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보시고 예, 뭐 이렇게 시원하게 좋네요. 예, 물이 흘러서 이렇게 예, 들어와요. 발 닦고 예, 닦으면서 물장난도 치고